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통합이 확정됐습니다. 5년 동안 1천억 원이 지원되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 선정을 위한 가장 큰 관문을 넘은 건데요. 강원대와 함께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된 한림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의 로드맵을 살펴봤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통합에 성공한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새로운 교명은 강원대학교. 글로컬 대학 30사업 지정의 최대 고비인 통합을 일궈냈습니다. 글로컬 대학 본 지정을 통과하면 교육부 사업비 2천억 원과 지자체 통합 지원금 등을 모두 합쳐 3천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6년 춘천과 삼척, 원주, 강릉까지 4개의 특화 캠퍼스 체제로 출범하면 캠퍼스별 조직과 인력, 예산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탑클래스 통합학과와 미래융합 가상학과 등을 운영하면서 교류를 확대합니다. 국립대학으로서 강원도의 발전을 4개 도시가 이끌어 나가는 큰 그림의 어떤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예비 지정된 강원도 내 대학은 한림대와 연세대 미래 캠퍼스까지 모두 3곳. 모두 벽 허물기를 목표로 무전공 입학부터 정원 감축까지 고려하는 대대적인 학사 구조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지역과 특화 산업인 의료와 AI 반도체, 대학의 인재 양성 과정과 연구 역량을 묶은 데이터 허브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와 AI 반도체의 산학 융합 지구를 만들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한림대는 학과 구조를 해체해 소단위 융합 클러스터로 개편하고 AI 교수와 조교 등을 도입하는 AI 대학 교육 모델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내놨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산업단지에 마이크로 캠퍼스를 배치해 지역 산업계와 밀착도를 높이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점차적으로 AI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심화 과정까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령 인구 감소 국면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막대한 지원금까지 걸린 글로컬 대학 30 사업. 새 대학이 다음 달 6일 본 지정을 위해 150페이지 분량의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는 다음 달 말 1차 년도 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